안녕하세요. 활발하게 여러분, 인류 최대 인공 태양 이터의 모든 것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의 진행을 맡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홍보전략팀 이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오늘 이터에 대한 이야기, 이터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실 특별한 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이터 한국사업단 김현수 박사님, 남관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김현수 박사님부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터 한국사업단 도카마 기술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진공용기 기술팀장과 기술 책임자 및 과제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터 한국사업단의 토카마 기술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관우입니다. 여기 옆에 계신 김현수 박사님이랑은 입사 동기고요. 2008년도에 입사했는데 한 14년 됐네요. 예,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오늘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어떻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이터에 대한 주제별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박사님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순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사전 SNS 이벤트를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 선별한 질문들과 또 지금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중에 선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지금 60명이 넘는 걸로 나오는데요. 모두들 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참여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이터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김현수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이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터 프로젝트는 핵융합 에너지의 실현 가능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최종 실증하기 위해서 세계 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최장 기간 그리고 최대 비용이 들어가는 최대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그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7개국이 건설을 하고 있고요. 최종 건설지는 프랑스 남부, 우리가 흔히 프로방스라고 얘기하는 그쪽 지역의 까다라시라는 곳에 건설을 합니다. 건설 방식은 이 이터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유치국인 EU에서 45.5% 정도의 비용을 분담을 하고 나머지 6개국이 균일하게 동등하게 9.09%씩 제작비와 전체 운용비 등을 분담을 합니다. 각 참여국에 할당된 조달 품목을 제작하고 납품의 현장에서 조립하는 개념이고요. 또한 각 참여국의 전문 인력들이 이터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건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터 프로젝트는 굉장히 이제 장기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미국과 예전 소련 시절에 두 나라의 정상이 1985년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리고 88년에 이터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이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프랑스로 건설 부지가 최종 확정되었고 지금 건설이 아주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2025년도에 퍼스트 플라즈마를 목표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국제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뭐잘 아시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나 그레이터 마젤란 망원경과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이터가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터 건설 현장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이총 넓이가
축구장에 한 60개 정도, 축구장 60개 정도의 넓이의 부지에 지금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터 국제기구에 출장을 자주 가는데 가면은 이제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물론 이 태극기 순서는 입국기들의 순서는 영화 ABCD 순서에 따른 순서고요. 우리나라가 그 소위 세계 최 어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하고 동등하게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거대 과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사님. 네. 그래서 보통 많은 뭐 연구자들 그리고 많은 예산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의 연구가 필요한 그런 연구들을 거대 과학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이터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많은 인력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터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지출을 하는 어떤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터 같은 경우는 이터에 참여한 그 나라들만 실제로 이터가 이터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들을 공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만 핵융합을 상용화하는데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다들 어떤 희망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터 총 예산 중에서 9.09%의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9.09%의 비용 분담을 통해서 개발된 이터를 통해서 개발된 전체 100%의 어떤 결과를 같이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10배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터에 상당히 나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터가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비용을 많이 소유하는 프로젝트지만 그 돈만 낸다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 이터에서 참여를 했을 때 반드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어야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K-STAR를 성공적으로 건설을 하고 그 좋은 연구 결과들을 내는 그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토록 희망하던 이터에 2003년경인가요?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입니다. 네. 네.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다고 네, 어떤데요? 예, 그 김현수 박사님이 굉장히 그 이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그 이런 거대 과학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그 일반 산업체의 기술이 한 단계 점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터라는 장치가 굉장히 그 극한 환경에서 운전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담고 있는 진공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진공용기 안에 플라즈마를 제어할 수 있는 초전도 자석이 있습니다. 초전도 자석은 또 극저온으로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한 기술 들이 이제 산업 그 생태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산업 생태계가 뭔가 기술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터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이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산업체들에서 들이 기술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인력들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뭐 정리해 보면 핵융합 이터 참여를 통해서 향후 뭐 핵융합 실증로라든지 이런 건설을 위한 네, 우리가 기술도 확보하고 또 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가장 제가 조금 인상 깊은 그 말씀해 주신 거는 9.09%를 참여를 해서 100%를 얻을 수 있다. 아까 김현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그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그전부터 이터가 이제 85년부터 시작이 됐고 네. 또 핵융합을 전공하신 과학자분들이나 우리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ITER에 참여하는 걸 오랫동안 희망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충분한 기반 기술이 없고 뭐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뭐 네. 아무리 희망을 해도 가입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K-STAR라는 프로젝트를 잘 추진을 하면서 네. 그거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네.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 네. K-STAR가 없었으면 ITER도 우리가 참석 못했어요. 그럼 저희가 보통 K-STAR도 인공태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ITER도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인공태양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인공태양을 그러면은 K-STAR도 만들고 ITER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K-STAR와 ITER에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 네네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실제로 이제 K-STAR하고 ITER하고 구조는 비슷합니다. 구조는 비슷한데 이제 가장 외형적인 큰 차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높이만 예를 들면은 K-STAR는 8.8m, ITER 같은 경우는 28m에 달하는데 크기로는 3배, 볼륨으로는 27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큰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핵융합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핵융합을 일어나는 그 플라즈마를 그 1억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플라즈마를 아주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 그 컨트롤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조건이 조금만 안 맞아도 불이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 안전하다고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조건이 조금만 안 맞아도 그냥 불이 꺼져버리니까 절대로 어떤 붕괴나 우리가 네. 예상치 못한 컨트롤 못하는 상황으로 가지가 네.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이 초고온의 플라즈마의 특성을 저희가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이 피직스를 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 불을 안 꺼뜨리고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는 갖가지 이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한데 네. 거기에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게 K-STAR입니다. 네. 그래서 초고온 플라즈마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나 운전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ITER는 현재 기술로 어떤 발전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어떤 적합한 크기가 ITER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ITER의 어떤 K-STAR를 통해서 개발된 제어 기술을 접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ITER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발전소로 갈 수 있는 어떤 스스로 불이 점화가 돼가지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고 결국 그거를 통해서 열 출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500메가와트입니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의 그 출력이 5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크기인데 그 정도 어떤 열 출력을 낼 수 있는 거를 네. 실제로 실증을 해보고 그리고 또 발전소를 가기 위해서는 이 핵융합의 장점이 원료가 되는 삼중수소를 다시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도 어떤 네.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설계를 개발을 하고 그런 어떤 발전소에 필요한 기술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실증을 하는 게 어떤 ITER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 박사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인간이 태초에 그 프로메테우스한테 이제 네네, 맞습니다.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불을 다루는 거를 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보면은 핵융합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K-STAR와 그 다음에 ITER 이 두 가지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인 셈이죠. 네. 그렇다면 ITER에서 많은 인력들이 ITER에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경험도 하고 오시고 기술력도 얻어오시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ITER에 가 계신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다음 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ITER 국제기구에 뭐 물론 이제 해마다 그 인원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지금 56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각 네. 다양한 분야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실제로 아까 9.09% 정도 비용을 분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총 ITER 국제 기구 내에 약 95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를 더 이제 총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조금 부족한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사람들을 전문 인력들을 많이 보내서
ITA에서 또 트레이닝이 되고 또 네. 그분들이 그 향후에 또 우리 실증로라든가 네. 다양한 프로젝트에 또 기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연구소나 사업단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오늘 이제 그 유튜브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핵융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특히 이제 네. 뭐 대학생이라든가 대학원생 분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계속 이제 ITA가 뭐 1, 2년 만에 끝나는 프로젝트는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계속되는 프로젝트인데 그 다양한 분야에 그 저희 한국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계속 관심과 어떤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ITA에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A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네, 저기 일단 ITA는 그 회원국의 국민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식 회원국이기 때문에 전공만 맞다면 모두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은 핵융합한다고 하면은 이제 물리학자가 대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네.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핵융합 원리는 물리학에서 나왔지만 지금 장치, 이터 장치라는 것을 구현, 실제로 만들고 있고 건설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그 공학 분야의 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은 이터 채용 정보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그런 그 인력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그 직접 고용이라고 해서 이터에서 그 고용을 하는데 보통 5년 계약으로 보통 네. 하고요.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씩 이제 계약 갱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한국 분들 중에서 뭐 1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직접 고용 형태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간접 고용이라고 해서 그 ITA 프로젝트 어소시에이트라는 IPA라는 제도가 있고요. 제가 그렇게 갔다 왔는데 이거는 최대 4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한국의 원 소속 기관에 적을 두면서 ITA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인턴이나 또는 방문 연구원,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그 포스닥 포스닥을 모집을 하고 있던데요. 포스닥의 지원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ITA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ITA 국제기구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ITA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ITA를 잡아라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추가로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A 국제기구의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준 외교관 신분이죠. 아,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준 외교관 신분이고, 그래서 자동차도 넘버 플레이트가 다릅니다. 아, 정말요? 네, 다르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린 플레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트가 따로 있고, 거기 보통 그거는 파란색 플레이트를 쓰죠. 예. 예, 썼고, 또 그 보수도 굉장히 좋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중요하네요. 속도 위반을 해도 국제기구로 날아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저기 예. IPA 쪽으로 나와가지고 예. 네.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출국 공항을 이용할 때도 혹시 게이트가 뭐 따로 있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니고 예. 하여튼 근무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기 고용명자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는 연봉 1억 이상 받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 세금도 할인을 엄청나게 많이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네. 차를 사고 싶었는데. BMW는 20% 할인해준답니다. 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남부 프로방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프로방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 사진들이 제가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오른쪽에 라벤더 같은 경우에 이란하고 제가 놀러 간 건 아니고 여름에는 여기가 위도가 높아가지고 해가 굉장히 늦게 져요. 한 10시 가까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거의 이것도 한 9시 가까이 돼가지고 그 라벤더 밭 근처 한 30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은 라벤더 밭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찍었던 사진이고 뭐 왼쪽에 있는 사진들도 제가 주말 아침에 새벽에 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그 근처에 뭐 예쁜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찍은 사진이고 하여튼 가면은 주변에 참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우리한테도 유명한 뭐 깐느라든가 모나코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데가 많이 있어서 가족들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 저기 코로나 시국이긴 했는데 주변은 많이들 구경은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면은 좀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네. 그게 거기 갖고 그렇긴 한데 그건 뭐 적응을 해서 그런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맞습니다. 그런 이국적인 풍경이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네, 실제로 박사님께서 그 IPA라고 그 단기 파견을 통해서 이터에서 네. 실제로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때 뭐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없으세요? 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불행히도 코로나가 제가 간 다음에 바로 터져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서 이제 파견 생활을 네. 했는데요. 언제부터 몇 월 언제부터 2019년도 5월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해서 이제 정말 최근까지 예, 피크인 시기에 딱 지나오셨네요. 예예. 그렇긴 한데 이제 거기 근무 이터 근무하는 입장에서 제일 그 기억에 남거나 또는 보람되거나 네.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거대 과학 프로젝트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과 같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네.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싸우면서 일을 진행시켰던 게 굉장히 그 제 인생에서는 이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터에서 근무할 때 보통은 회의를 많이 해요. 예, 회의가 거의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회의가 일이죠. 예, 회의가 일인데 정말 회의 많이 하시죠. 예, 예. 회의가 일인데 하루는 제가 저기 그 좀 심각한 회의였어요. 뭐 비용 관련 무슨 뭐 네. 기술 사양서 사양 정하는 거 또는 업무 범위 조정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제가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그리고 네. 인도에하고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언어도 힘들고 그렇죠. 당연히 영어를 하는데 그래서 입에 단내도 나고 심각한 그냥 평소에 그 쉬운 얘기 그냥 농담 따먹기도 뭐 그 영어로 하면 어려운데 네. 그 심각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회의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딱 그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회의실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터에는 회의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 뭐 보통 그냥 일반적인 회의실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군데가 좀 특별한 회의실이 있었어요. 거기 이터에 그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보면은 도서관이 좀 멋들어지게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서재가 쭉 있고 가운데 책상이 있는데 그 조명 스탠드들을 각각 이렇게 쭉 넣어놓고 좀 뭐랄까 그 영화 속에서 봤던 어떤 그런 해리포터의 뭐 뭐라고 하죠? 도서관? 도서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 좋은 회의실이 있었고 네.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회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그냥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아 여기 회의실 분위기 너무 좋다. 네.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그러네 우리 저기 이터 이런 데가 있었나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저기
이태 여기서 근무하면서 뭐 에피소드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못해서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네. 그렇지만은 그 가족들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여행도 좀 가고 그다음에 그 뭐죠? 거기서 이렇게 보통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그 먹거리가 네.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달라요. 네. 네. 아시다시피 치즈나 뭐 와인이나 그다음에 바게트가 굉장히 맛있고요. 네. 가격도 무지무지 저렴해요. 어.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애들도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해요. 어. 예. 거기서 먹었던 게 맛있었고 기억이 난다고. 사실은 거기서 사왔던 치즈가 최근에 다 떨어져가지고 아, 출장 한번 가셔야겠네요. 네, 출장 지금 언제 가냐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 네. 제가 알기로는 이터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회원국이 7개국이기는 한데 이제 EU가 속해 있다 보니까 전체 국적을 따지면 한 35개 나라 정도가 되고 이터 이제 건설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거기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거의 40여 개가 되고 네, 인원이 정규 인원만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0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업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정말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열차 폐쇄 진공용기 얘기는 나중에 할 거죠? 예, 예. 네. 뭐 그 전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거기 언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제가 거기서 그 열차 폐쇄 조립 관련해서 가서 조립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네. 크게 두 개 업체로 나눠집니다. 진공용기 열차 폐쇄는 유럽에 있는 업체가 조립을 하고 그 저온용기 열차 폐쇄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업체가 조립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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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터에서 근무하는 저 같은 사람은 가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감독을 해야지 이제 이 사람들이 제 뭐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한데 눈치를 봐서 이게 물건을 좀 소중히 다뤄줍니다. 아. 네, 물건을 어디 쾅쾅 놓지 않고 이제 살짝 네. 살짝 하고 그러는데 그 이 사람들이 영어를 전혀 못해요. 아. 네,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구글 번역 뭐 어플 써가지고 네. 이제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중국어로 번역해서 주고 오. 거기서 중국어로 얘기하면은 영어로 해주는데 네. 한 번은 제가 영어로 얘기했는데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랬더니 저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네. 한국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국말로 직접 얘기해라. 아. 네. 그랬더니 한국말로 또박또박 얘기했더니 잘 번역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물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이터에서는 규정상 그 영어를 하는 사람을 꼭 두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요? 보통은 저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죠. 이터 사람이라는 뜻이고 네. 하얀 모자는 여기 실제로 조립하는 사람. 아, 그다음에 빨간 모자가 있어요. 네. 예, 그 빨간 모자 쓴 사람은 영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근데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친구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아, 요 사진 찍을 때는 네네. 어디 딴 데가 있었고 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그 빨간 모자를 쓰신 그 영어가 가능하신 분께서 모든 조립 현장에 다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 건가요? 원칙은 그런데 이제 아마 실제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다 배치는 못한 것 같아요. 되게 바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은 통역을 해주거든요. 제가 네네. 뭔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 와서 중국어로 네.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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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예. 그러면은 이터 현장에 대한 조금 생생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터 건설 공정률이 70% 이상을 지금 달성을 했는데요. 이터 완공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박사님 두 분 이제 이터 건설 현장 자주 가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실감하시고 계실 텐데요. 어떤 이터 건설 현장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조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께서 네,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2009년부터 네. 2021년도까지 크게 이제 4개 연도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이제 뭐 땅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2013년부터 이제 국제기구 헤드쿼터 건물하고 토카막 빌딩이나 몇 개 이제 중요한 이제 건물 기반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2016년 돼서는 이제 그 토카막 조립동 그 건물은 완전하게 이제 어떤 그 반짝이는 저 형태로 서 있고 그 옆에 토카막이 위치하는 뭐 건물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건설이 진행되는 모습이고 그 뒤에 5년 뒤인 2021년 되면은 확 달라졌잖아요. 네. 이제 어떤 주요 건물들이 다 이제 건설이 됐고 이제 거의 형태를 갖춘 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2022년도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이제 건설하고 공정률이 네. 약 76.4% 정도 지금 달성을 한 상태고요. 그 2025년 퍼스트 플라자 말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분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네, 건설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해 10월에 인터넷에서 공개한 영상인데요. 제목도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네. 아까 그 저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터가 사실은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야 될 길, 그거에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2020년도에 이제 주장치의 조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사실 이제 초중도 자석 구조물은 일본에서 조달을 책임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자석이라든가 자석이라든가 구조물 자체는 대부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만들었어요. 대부분 수출을 받는데 우리나라 해외적으로 와서 일본으로 보면서 구조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열차패치해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SSAT 네. 조립툴인데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거고요. 테이프 자석만 저게 일본 건데 사실은 저기에 대부분은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뭐 소위 우리나라 때문에 그 조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예.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조달 품목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각 나라별로 네. 그 조달 품목들을 나눠 가지고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이터의 핵심 장치인 토카막에 관련된 품목들을 많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 도체라고 초전도 자석의 실질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요것도 제가 2014년인가 네. 조달을 우리가 맡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다 제작을 하고 조달을 완료했고
조립 장비도 다 조달을 완료했고 열차 폐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사실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진공용기 본체가 원래 9개 중에서 2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2개는 작년 8월까지 다 조달이 완료됐고 지금 남아있는 2개는 사실은 당초에 유럽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산업체에서 저희 연구소하고 다시 받아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본체도 저희가 조달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터 TF 초전도 도체가 2014년도에 우리가 이제 수주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게 회원국들 중에 최초로 네, 네 맞습니다. 최초로 맞습니다. 조달을 완료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회원국들이 네. 갖고 있는 조달품들 중에서 최초로 네. 조달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그런 품목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계신 이 두 분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네, 열차 폐체와 진공용기의 그 조달의 주역들이시잖아요. 아닙니다. 다 그 팀으로 많은 네. 분들이 진짜 고생해서 그렇게 조달을 한 거고요. 뭐 저희는 거기에 구성원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연구소에서 그걸 직접 만든 거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우리나라의 산업체에서 직접 만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체의 기술력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성공할 수가 맞습니다. 없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은 담당하셨던 그 조달 품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한번 예, 뭐 제가 담당했던 게 열차 폐차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 이게 진공용기 열차 폐치입니다. 근데 열차 폐치가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열차 폐체는 열을 차폐한다. 열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열을 막냐? 네.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초전도 자석을 보호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초전도 자석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운전이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우리 김 박사님이 맡고 계신 진공용기가 위치하고 있어요. 진공용기의 표면 온도는 120도죠, 그죠? 예, 정상 온도는 운전 조건에서 예. 120도. 예. 그래서 120도에서 이제 영하 초전도 자석은 영하 269도거든요. 그 엄청난 온도 차이에서 이제 복사열이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복사열이 초전도 자석으로 가게 되면은 그 열을 빼내주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딱 가로막아가지고 아이고야. 예. 가로막아서 그거를 막아주는 그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열차 폐체는 그 헬륨으로 냉각이 되고요. 네. 영하 190몇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반짝반짝하냐면은 이 거대한 구조물을 저희 그 한국 업체에서 그 통째로 은도금을 했어요. 통째로요? 예. 네, 네. 그래서 통째로 커다란 욕조에 네. 은이 가득 들어차 있는 욕조에 이제 넣어가지고 도금을 했죠. 아, 예, 이걸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예, 빼는 건가요? 예, 담갔다가 빼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뭐 거의 세계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이게 순도가 99.9%인가요? 은의 제 그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순은이에요. 아, 예. 순은이고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갔다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업체에서 이제 이 은괴, 네네. 이런 금괴가 아니고 은괴예요. 네. 은괴를 이제 필요하니까 한 800kg의 은이 여기 도금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 필요한 은괴를 공장에다가 이제 저기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보관하는 장소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바리케이트, 저기 뭐라고 하죠? 이따 그 도난 관련 네 도난 관련해서 굉장히 삼엄하게 딱 CCTV도 달고 그 굉장히 자물쇠도 굉장히 촉동같이 그 보안을 해서 그렇게 보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은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예, 은을 사용하면 그 은이 모든 빛을 그러니까 저게 거울 같이 생겼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거울같이 생겼으면은 빛을 잘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사열도 빛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사열을 다 반사를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와 세상에서 네. 가장 차가운 온도 사이에서 예. 열을 차폐하는 게 바로 예, 예. 열차 폐체인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이 열차 폐체가 거의 여기 이터 조립동에 진공용기 네. 6번하고 비슷한 시기에 맞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구경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이렇게 들어오냐. 아. 막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이거를 딱 보시면은 네. 어떤 분은 여기서 어떤 분은 사무총장님이세요. 사무총장님은 이터의 보석이다. 이렇게 또 그때 발표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터의 그 뉴스라인이라고 이렇게 네. 정기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거 여왕이 쓰는 거대한 왕관 같다. 진짜 그렇게 보이기도 그런 하네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때는 저도 여기 조립동에 출근할 때마다 굉장히 자부심이 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정말 큰 장치인데 크기가 네. 조금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사람이 서 있는 사진을 네 같이 놨어요. 잠시만요. 네네. 아예 요거는 예 맞아요. 네, 네. 얼마나 큰 커다란 크기인지 네, 한번 잘 넣으셨네. 보시면 네.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선생님? 이게 진공용기랑 비슷한 비슷하죠. 사이즈 비슷한데 조금 더 크죠. 밖을 싸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진공용기가 몇 진공용기가 이제 제일 밑에 로어 포트 끝에부터 제일 위에 어퍼 포트 끝에까지 하면은 13.8m거든요. 그러면 뭐 최소한 한 14m 이상은 네.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은혜 양이 쓰였겠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열차 폐체를 은이 가득 있는 욕조에다가 이렇게 담갔다가 꺼낸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렇게 해도 이렇게 균일하게 은이 이렇게 코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은의 두께가 다 완전히 일정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요구 조건을 5마이크로 이상 은도금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 조건은 정해놨고 네. 이게 보통 모서리에 은이 더 많이 붙어요. 예, 그래가지고 모서리 부분은 보통 한 10마이크로 많으면 20마이크로까지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많이 붙으면은 뭐 그건 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지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든 은이 많이 네.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뿐인데 네. 어쨌든 약간 불균일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요구 조건은 5마이크로 이상만 되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뭐 예. 괜찮습니다. 5 마이크로면은 굉장히 얇은 예예 얇죠 예예 도움이 된 거죠 예예 도은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도은이네 도은. 저희가 보통 은 도금이라고 했는데 네네. 예.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쓰인 은의 양이 은반지로 만들면 거의 예 뭐 한 네. 10만 개 정도 된다고 10만 개. 하더라고요. 예. 여기 진공용기 열차 폐체에 붙어 있는 은이. 네. 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다른 사진 보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열차 폐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극한으로 갈수록 그 제품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게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열차 폐체. 네. 이제 진공용기도 이제 저는 보면서 야 참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지금 열차 폐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은까지 도금이 돼 있으니까 더 그렇게 좀 네.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술 작품이 그 예술가의 혼을 담아서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네네. 우리 이터의 부품들도 연구자분들의 혼이 담겨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종의 예술품이 예. 아닐까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아까 이 네. 사진은 한번 소개를 해주셨었고요. 예, 예. 요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예, 요거는 아까 진공용기 열차 폐체 말고 초기에 조립할 때 이터 장치의 그 아래쪽에 네. 하부 저온용기 열차 폐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조립동에서 360도 조립을 쫙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저렇게 들어가지고 토카막 장치가 조립되는 피트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이렇게 옮기는 그런 중요한 공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모두 다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네. 다 와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어. 그때 이제 얼굴 보기 힘든 사무총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사무총장님이 예 여기 가운데 여기, 계신 분 네, 예, 예. 여기에 계신 예 오셔가지고 네, 가운데에서 예 계신 오시고서 이제 그 이거 담당했던 사람들 다 와봐라 해가지고 예, 기념사진 찍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시죠. 예예 예. 그러면 네 다음으로 진공용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이 사실은 2020년 4월 달에 저희 첫 번째 진공용기를 101개월 만에 철판 자르기 시작해서 101개월 만에 이제 제작하고 나서 행사했던 그때 찍은 사진이네요. 그 진공용기는 지금 보이는 모습은 옆으로 이제 뉘어져 있는데 옆에 보면은 세워져 있는 사진이고 그 크게 이제 4개의 세그먼트를 가지고 어떤 원형을 형성을 하고 저 위에 파란색, 밑에 빨간색은 이제 파란색은 러시아 조달품인데 독일만에서 만들어서 저희 현중으로 와서 현중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조립을 했던 거고 밑에 로우포트는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품목인데요. 진공용기 본체 기능은 이제 그 1억도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진공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진공 조건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가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시나 네. 그 안에 있는 삼중수소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누출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어떤 방호벽 역할 그리고 이제 이터 진공용기 같은 경우는 그 이게 또 테스트 장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단 장치라든가 뭐 자폐 블록, 디버터와 같은 여러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걔들이 정확하게 조립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역할. 그래서 저는 이제 진공용기를 표현할 때 어떤 핵융합 플라즈마의 뭐 엄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라즈마라는 아기가 네. 굉장히 잘 생성이 돼가지고 무럭무럭 잘 성장을 해서 네. 잘 멋진, 예,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엄마 같은 네. 플라즈마의 어떤 응석이나 이런 걸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혹시, 그 마음이 넓은 품목이거든요. 혹시 김 박사님이 이거 지어주신 거예요?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굉장히 이제 센스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그 진공용기 첫 번째 섹터가 101개월 걸렸는데 이게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프랑스에 지으면서 프랑스 정부에서 원자력 품목으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굉장히 까다로운 품질 요건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게 높이가 아까 13.8m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총 제작을 용접으로 하거든요. 네. 메인 용접 길이만 한 1.4km 정도 돼요. 그거를 2.4mm짜리 용접봉으로 일일이 사람 손으로 녹여가지고 용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제품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mm 공차를 맞춰야 되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기술진들이나 저희 기술 관리를 했던 우리 연구소 팀원들 그리고 이터 국제기구의 그 멤버들 모두 다 합심해서 그 혼을 갈아 넣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고 뭐 우리나라 좀 자랑을 하자면 원래 우리나라 두 개를 조달을 책임지고 유럽이 일곱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그 성과가 좋으니까 네. 그 프로젝트 전체를 위해서 나중에 2016년도 중반에 6월 달에 이터 국제기구에서 유럽 거를 어떻게 보면 뺏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준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200억 정도 우리나라 수출 네. 효과도 있는 거고. 그 유럽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준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4개까지도 올해 하면은 다 완성이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도 똑같은 진공용기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그 원래는 이제 어떻게 그 우리가 세계 섹터 8번까지 원래 4월 1일 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일정은 6월 달까지 유럽 첫 번째 섹터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그 여러 이슈들이 많아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3개를 만들었는데 유럽은 아직 하나도 못 만들었다. 뭐 네.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북극의 그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처럼 아이스 브레이크로서 모든 기술적 이슈를 사전에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 이 사진이 이제 얼마 전에 4월 초에 프랑스 이제 건설 현장에 도착했던 섹터 8번의 이제 운송 모습인데요. 네. 그 진공용기가 한 400톤 정도가 되는 네, 진공용기 자체만 400톤이고 네. 그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게 드는 장면인데 저게 400톤짜리를 드는 거고요. 얘를 이제 프랑스까지 안전하게 운송을 하기 위한 특수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설계를 하고. 그거가 한 200톤 돼요. 그래서 합치면 600톤짜리 높이는 이게 아파트 한 3층 정도 높이가 되고요. 근데 이게 참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그 남겨둔 시점에서 제작을 끝내고 그 최종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아주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똥똥 뭉쳐가지고 빠르게 그 이슈를 해결하고 리페어 작업까지 1월 초까지 정말 24시간 네. 그 연말 연초 휴일 없이 다 일을 해서 빠르게 해결을 하고 또 거기다가 바다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왼쪽 밑에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 컨테이너 선이 아니고 이 특수 화물을 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미리 다 시뮬레이션하고 하중에 이동을 계산을 해서 크레인이나 배가 그 전복이나 사고가 발생 안 하고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 검토를 다 거치는데 저때 하필 그 우리나라 겨울철 동해 안에 노을성 파도가 있어요. 걔는 표면에서 보면은 바다가 잔잔해요. 근데 물 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크레인이 도저히 움직이고 자칫하다가는 뭐 5년 이상 만든 750억짜리를 완전히 그냥 버리는 셈이 될 것 같아서 그 중단을 시키고 어렵게 다른 항구로 바지선으로 옮겨가지고 참 어렵게 실어서 어쨌든 4월 1일 날 이트국제기구에 잘 도착을 했죠. 그래서 참 제 기억에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이게 이제 어펭딩 툴에서 IO 사이트에 도착을 해서 조립을 위해서 이제 SSAT라고 그 왼쪽에 있는 기둥처럼 생긴 저기 이제 섹터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걸기 위해서 이제 세우는 장면이고요. 아마 이게 두 번째 섹터일 것 같네요. 네. 뭐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민감하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첫 번째 섹터는 101개월 걸리고 두 번째 섹터는 75개월 걸렸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 700억, 750억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간만큼 다시 그냥 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거거든요. 딜레이 되고 그런 셈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아주 숨죽이고 뭐 어펜딩하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조립 장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만든 설계하고 네.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입니다. 네, 400톤이 넘는 그 장비를 들어 올려서 조립을 네. 하려고 하는 모습인 굉장히 거죠. 굉장히 저게 그 미리 단위로 정밀하게 자세를 컨트롤하면서. 그 조립을 하는 그런 정밀한 조립품, 조립 어떤 툴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 장면은 저도 나와 있네요. 우리 단장님도 네. 계시고, 최성호 박사님도 계시고, 고생한 분들 다들 계시는데 그 4월 1일 날 섹터 8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두 개 섹터는 다 끝났고 유럽에서 받았던 첫 번째 섹터인데 그 섹터 8번이 잘 IO에 도착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터 국제기구의 그 사무 차장님하고 건설 도매인장님 그리고 그 연관되는 우리 진공연기 하시는 분들 최창호 박사님, 뭐 단장님, 저 뒤 화면에 계시는 분은 화상으로 그때 연결하신 현대중공업의 박경호 상무님 다 같이 이제 그 사종호 박사님, 김학근 박사님 계시는데 다 그렇게 이제 축하하는 그 행사 때 그 축하한다고 그 네. 라일락 나무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보고 이렇게 축하 그 나무로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행사 장면입니다. 저게 라일락 나무가 어떤 특별한 제가 있나요? 저도 꽃을 좋아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라일락이더라고요. 이 나무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사님? 예, 네? 나무 잘 심었죠. 아 어디다 심으신 거예요? 네, 그 이토 국제기구 헤드쿼터 앞에 뜰에 이렇게 잘 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공 얘기를 저희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따가. 네, 두 분의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훨씬 편하게 네,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역시 전문 분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터가 아까 70%가 넘으면서 완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 이터가 완공된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터가 완공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터는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보시면은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도에 그 이터 장치가
그 조립이 끝나고 네. 퍼스트 플라즈마라고 첫 번째 실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라즈마를 한번 생성시켜보는 그런 실험을 계획하고 있고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터의 장치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플라즈마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2차로 조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 예, 그거를 이제 일부 해체를 하고서 네. 그래서 그때 조립을 하는 품목 중에서 중요한 품목이 블랭켓 쉴드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네. 그거는 진공용기 안쪽에 이렇게 붙어서 네, 네. 진공용기와 그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자석들을 보호하는 중성자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품목인데 그거를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 2차 조립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2035년까지 이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중수소 삼중수소 핵융합 실험을 이제 처음 이제 해보는 것이 되겠죠. 예.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앞서 나왔듯이 어떤 이게 발전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열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는지 네. 보고요. 그 다음에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네. 그걸 보는 게 이제 에너지 증폭률이 10 이상이 될까? 그거를 또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됐는데 그 이터의 가장 중요한 실험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연료 공급 시스템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TBM이라고 테스트 블랭켓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이터 장치에 TBM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거기서 중성자가 나오게 되는데 중성자가 TBM에 있는 리튬을 때려가지고 거기서 삼중수소가 다시 만들어지는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터에서 중수소 삼중수소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중수소는 바다에서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건데 삼중수소는 굉장히 얻기 힘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반드시 이터 장치에서 테스트 블랭켓 모듈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네. 네, 그런 장치고 삼중수소는 리튬으로부터 나온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데모 실증로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해쳐보여 해서 이제 각 나라별로 다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2035년을 이제 핵융합 에너지 연구에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25년도에도 커다란 어떤 네. 의미 있는 해가 될 거고요. 35년도도 당연히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핵융합 장치가 완공이 되고 나서 처음에 바로 플라즈마를 켜는 거를 성공한 장치가 전 세계에 케이스타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다들 플라즈마를 켜는 것, 그 잠깐 동안 켜는 것조차도 이제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려운 실험이라고 하는데 2025년에 그래서 이터가 완공이 돼서 퍼스트 플라즈마를 처음에 바로 성공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네. 네, 이터가 그만큼 케이스타와 굉장히 유사한 장치이기 때문에 케이스타처럼 이터도 단번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예, 저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예, 예. 그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터 완공이 정말 더 기다려지는데요. 이터가 이제 건설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터가 성공적으로 나중에 운영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이제 가장 필요할지 박사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터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지금 어쨌든 이게 굉장히 국제 협력 프로젝트고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핵융합 어떤 상용화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이 되고 논문으로 나왔지만 네. 실제로 그 인간이 달나라를 다녀온 지가 갔다 온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개발이 됐을 때 어떤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그 기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7개국이 굉장히 많은 그 소위 돈을 들여서 ITER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제가 생각할 때 ITER 참여국 간의 어떤 협력, 여러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7개국이 보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유럽연합 다 자기들만의 어떤 포지션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나 이런 건 상관없이 그 참여국들 간의 어떤 긴밀한 협력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뭐 덧붙이실 거 있으실까요? 예, 사실은 이런 거대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제가 이걸 직접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 행정학 원리로 보거나 그 다음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만들고 있는 어떤 우리 제품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이건 무조건 되는 거고 되어야만 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응원을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요즘에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행정학 관련해서 뭔가 벤처 기업,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이 미국, 물론 영국, 캐나다. 이런 캐나다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거액을 투자하는 그런 유명인들도 제가 있다고 들었고. 예,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제나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지금 뭐 저 지구도 온난화 때문에 좀 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로 사실은 코로나도 사실은 지구 온난화의 결과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그 가야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으면은 저희도 지금까지 케이스타하고 이터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다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터도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증로 준비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힘든 길이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응원 주시면 저희 힘차게 한번 또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행용합 에너지가 언제 실현되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용합 에너지는 우리가 모두 원할 때에 실현된다. 이제 그게 결국엔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가 정말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투자가 몰릴 때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핵융합 에너지 실현의 시대가 정말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다 지금 ITER 성공이나 케이스타 뭐 연구나 다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응원과 격려가 행용합 에너지 실현에 큰 도움이자 응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행용합 에너지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주제별로 ITER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가장 기대하셨던 시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 SNS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일부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박사님들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장정욱님, 김지연님, 대부드래곤님 등이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터의 소형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터의 소형화 가능한가요, 선생님? 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그 핵융합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그 영화에서 이제 그런 네. 핵융합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이언맨 보면은 가슴에 아크 원자로 뭐 해가지고 네. 그 핵융합 장치라고 하잖아요. 네. 예.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아직 그 수준은 네. 아니지만 지금 이터 장치는 굉장히 거대한 장치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또는 뭐 캐나다, 영국에서 네. 소형 핵융합 장치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네.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소형 핵융합 장치를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자장의 세기를 크게 해서 예, 크기를 작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예, 그 합니다. 그래서 네. 자장의 세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안 써왔던 어떤 그 신기술이죠. 소위 말해서 네. 이제 고온 초전도체를 쓴다거나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장치 크기를 확 줄일 수 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이제 구형 토카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페리칼 토카막이라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좀 더 작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벤처 기업도 예, 지금 있고요. 예,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이래 이 손에 잡히는 그런 핵융합 장치는 당장은 못 만들지만은 네. 그렇게 차차 크기를 줄여가는 방향은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이터 장치의 성공이 더 중요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터를 통해서 이게 핵융합 에너지가 정말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 더 네. 많은 혁신 기업들이 핵융합에 투자를 그렇죠. 하게 될 거고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더 선진적인 기술들이 탄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터의 성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터 연구가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네. 언젠가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처럼 우리 집에서도 핵융합을 설치해서 전기 에너지를 보일러? 사용하는 핵융합 보일러 네. 네. 그런 시대가 올까요? 보일러 하나 아마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광고도 하겠네. 그러니까요. 네. 아마 우리 세대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세대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네. 우리 세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봐야죠. 뭐.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예, 큽니다. 길을 잘 닦아놨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홍영진 님의 질문입니다. 이터 장치 제작에 한국 기업의 참여도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터에 저희가 9.09%의 어떤 비용 분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실제로 뭐 진공용기나 열차 피처와 같이 제품을 맡은 제품을 조달을 함으로써 분담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운영비라든가 현금을 분담하는 내용이 있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전략이 틀리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맡고 있는 9개 품목의 그 조달을 위한 제작을 모두 국내 산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터에 돈을 낸다고 하지만 그 돈이 고스란히 그 우리나라 국내 산업체로 가는 것이고요.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저희 현금 분담금을 또 내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 현금 분담금의 약 2배 이상, 정확히는 2.2배 정도의 비용을 그 우리나라의 어떤 우수한 기술을 알린 덕분에 외국의 조달품인데 저희 나라 산업체들이 수주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이렇게 어떤 조달을 하는 뭐 그래서 수출 효과를 거둔 게 대략적으로 한 7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게 그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럽 진공용기 두 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달을 잘 하고 저희의 기술의 어떤 우수성을
그 이렇게 발휘하는 게 굉장히 또 우리나라 부수적으로 그 산업계 전반의 어떤 기술력도 높이고 그 수출 효과도 갖고 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요.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이터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에서 수주한 그 건수가 162건에 달하고요. 네. 이 금액이 6,876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K-STAR를 제작할 때 들었던 비용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요. 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터에 우리나라가 현금 부담금 하는 거에 약 2.2배 수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네네. 우리는 이터를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더 오히려, 이득을 보고 네, 있는 이득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이제 강조하게 되는 인력이나 그런 기술력의 중요성이 이 부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PNK9482님의 질문인데요. 인공태양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태양 케이스타, 인공태양 이터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한 실험 장치가 케이스타이고 이터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인공태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게 우리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공태양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그 하늘에 있는 태양을 지구에다가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이거로 태양을 만들면 뭐 지구 기후에 뭔가 영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태양처럼 뭔가 그 뭐 식물 재배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네, 그런 재미있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 우리가 왜 인공태양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속 시원하게 여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혹시 네네. 필요한 부분 있으면 남 박사님이 조금 더 보완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의미는 태양이 이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오랜 시간 저렇게 고온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타고 있는데요. 버닝을 하고 있는데 그 원리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그 핵융합 반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핵융합 반응을 가지고 어떤 발전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이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는 기술 기반의 그 에너지라는 점이에요. 그 지금까지의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모두 그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아니면 우라늄 같은 어떤 천연 자원을 태워서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물을 끓여서 그 인공태양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런 부존 자원이 필요가 없이 기술만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대용량의 어떤 발전을. 그래서 특히나 이게 그 기존의 어떤 석유나 뭐 그런 부존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는 뭐 그렇게 소위 아쉽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그 산업국가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쓰고 있지만 그 필요한 전기를 모두 그 수입하는 화석연료에서 만들어내는 나라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용화를 그 성공시켜야 되는 기술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에서 좀 인류애적으로 보면은 그 아까 이제 남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원료가 이제 중수소인데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인류의 그 전쟁이 에너지 아니면 종교 때문에는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재변에 깔려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전쟁까지도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전 세계 7개국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반드시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에서 추출하는 중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핵융합 에너지 발전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동안 그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도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터 생활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터는 왜 프랑스에 지어졌는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터는 왜 프랑스에 지어지게 됐나요? 회원국들이 네, 7개국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그러게요. 예. 정치적으로 좀 결정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일본하고 그 프랑스하고 유치를 서로 하려고 경쟁을 했었는데 그 어떤 지진이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측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하고 안전성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네. 프랑스로 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터가 일본에 지어졌다면 박사님들께서 출장을 갈 때 거의 도메스틱인데요? 네, 덜 힘드셨을 텐데 네. 지금 네, 이터까지 가는데 보통 몇 시간 정도가 걸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도어로 집에서 딱 나서가지고 호텔 딱 들어가면은 한 24시간에서 2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3주 전에 프랑스 출장을 갔다 왔는데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좀 돌아가거든요. 러시아를 못 지나가고 중국하고 카자흐스탄, 그 터키 뭐 이런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갈 때 예전에는 파리까지 12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에 14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렇게 가서 파리공항에서 한 4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쯤 되던데 아 정말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아파서 못 앉아있겠다. 그걸 정말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리에서 마르세유 공항으로 네, 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마르세유 공항에서도 또 시내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그렇죠. 알고 그 있어요. 그렇죠. 엑상프로방스까지는 한 70km, 네. 한 50km, 70km쯤 되고 마노스크까지는 한 100km 되는데 뭐 그거 들어가는데도 한 1시간씩 걸리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몇 번을 갈아타고 네. 아주 힘든 고난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혼자 요새는 많이 가니까 네. 좀 심심하죠.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아무리 거기가 자연 풍광이 좋아도 정말 즐기실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시쯤 도착해서 다음 날 이제 일찍 출근하거든요. 네. 한 7시 반 정도까지 출근하면은 첫날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시차 플러스 그 피로감이 엄청나죠. 정말.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네. 이터 출장 가는 거를 안 좋아하신다는 네,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얘기를 처음엔 좋았는데요. 네. 네. 근데 예,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예전에 2017년도인가 휴가를 내고 제가 가는 그 출장 코스를 저희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정말 네. 제가 묵는 숙소 그런 데 그대로 갔거든요. 네. 렌터해가지고. 우리 와이프랑 그 애기들이 아, 아빠 정말 고생한다고. 아, 맞습니다. 정말 이터는 너무 멀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일본에 지어지게 됐다면 일하기는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체력은 조금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터에서 일하려면 박사학위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그건 제가 답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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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정답은 꼭 필요하지 않다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직접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부서는 박사학위보다는 어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또 선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해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은 거기 인도네시아의 무슨 화력 발전소를 짓다가 온 사람도 있고, 네. 예, 그런 엔지니어링 예, 그런 실제 발전소 건설에 경험 있는 분들도 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현대중공업에서도 몇 분 가셨지만 제작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네.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이제 진공용기 같은 경우에는 40도, 40도가 이렇게 용접을 현장에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제작 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 박사 학위보다는 이제 실제 현장 경험, 네,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예. 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말씀 주셨듯이 뽑고자 하는 분야에서 그 얼마만큼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P스텝 같은 게 프로페셔널 스텝인데 그건 이제 어떤 좀 팀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어떤 책임자, 같은 팀 단위의 책임자 역할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최근에 ITER 국제기구에서 어떤 채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화면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뭐 분야가 엔지니어, 뭐 건설, 과학, 운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지금 분야에서 인력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첨언하면은 건설이라고 나온 부분은 지금 현재 뭔가 건설 장치가 조립되고 있는 그런 부서예요. 그런데 엔지니어링이라고 나온 부분은 지금 그 건설된 거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좀 나중 운전을 위한 또는 나중 스텝에서 그 조립이 되는 그런 품목들을 다루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뭔가 R&D를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부서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예, 그리고 사이언스 부서나 저기 과학 운전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R&D에 가깝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전공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기계공학이고요. 예, 기계공학에서 냉각 관련해서 전공을 했고요. 예, 그래서 연구소 들어오기 전에는 예전에 초전도 전력기기 쪽에 개발 담당을 했었는데 뭐 행력 장치도 초전도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격이 좀 다른 그런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 박사님하고 비슷한 기계공학 쪽에 이제 기계 설계 쪽을 전공을 하고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핵융합 쪽에 임발하기 전에 비행기 설계 일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핵융합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다른 분야죠. 그 보잉 787 여객기 주날개 설계 일을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여객기 설계라는 게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산업체들이 그 콘크런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동시적으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ITER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하는 건 사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제가 홍보 일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네네. 학생들이 핵융합 에너지 연구자가 되려면 꼭 물리학과를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두 분만 봐도 물리학과가 아니어도 핵융합 에너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참고 자료로 제가 그 우리 연구원의 연구직 기술직 분들이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서 이거를 비율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두 분처럼 기계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하지만 물리학이 그래도 많긴 많구나. 대수군요. 그래서 물리학이 23.8%, 기계가 14.7%, 핵공학이 10.6%, 전기전자가 9.5%. 이제 그 네 개의 분야가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에너지, 재료, 화학, 그리고 기술 경영, 컴퓨터 공학, 정보통신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K스타 운전을 함께하고 ITER 개발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공학 분야도 5.2%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핵융합 발전소 개발이라는 게 종합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까 그 플라즈마의 피직스한 특성을 아직 저희가 연구할 게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 핵융합 상용화가 늦어진 데는 어떤 아직 공학적인 어떤 기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학문들이 어우러져야지 어떤 핵융합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기계공학과를 자랑을 하자면 기계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죠? 제가 어디 가가지고 기계 전공해가지고 핵융합 한다고 그러면 다들 놀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이 포션을 차지하는 게 기계과예요. 맞아요.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취업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잘하는 이제 과 공대에서 세 개 과를 꼽는데 기계학과가 빠지는 적이 없죠. 예, 예, 네. 예, 요새는 저기 인기가 많이 좀 저기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핵융합 쪽은 기계 쪽 전공자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일이 많습니다. 네, 할 일이. 예, 왜냐하면은 실증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장치를 만들면은 기계 하는 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네. 핵융합 쪽은 정말 네,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들 앞으로 핵융합 에너지 연구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꼭 물리학이 아니어도 핵융합 연구자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물리 나 너무 싫은데 왜 물리를 전공해야 하나? 이렇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많이들 지원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융합에 대한 어떤 열정과 사랑 예, 그리고 그 굉장히 이게 장기 프로젝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맷집, 그 스태미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정신적으로 멘탈,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지치지 않고 뭐 그런 측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터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터에서 일하려면 영어와 불어가 필수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대요. 뭐 영어는 필수죠. 예, 예. 영어는 필수인데 불어는 하면은 플러스고요. 못해도 뭐 저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터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건 영어 능력이지 불어 능력은 아니죠. 예. 뭐 저는 그 국제기구에서 직접 스텝으로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어만 잘하면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불어를 하면은 일 끝나고 뭐 병원을 갈 때나 아니면 뭐 퇴근해서 뭘 할 때 좋겠죠. 아, 그렇죠. 예, 거기서 생활할 때 이제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에 부닥치면은 불어하는 게 참 좋죠. 예, 근데 잘 안 늘더라고요, 저는. 아, 한 가지 그 불어 얘기가 나와서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중간에 갔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 3년 있었는데 불어를 거의 저기 원어민처럼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잘 배운다. 거기에 이제 자녀랑 같이 가시게 되면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죠? 예예. 예. 거기 마노스크에 많이들 사시는데 네. 마노스크에 살면은 이터 국제학교라고 있고요. 저는 X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거기도 네. 사립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터 국제학교는 무료죠? 무료죠. 이터라는 그 좋은 환경에서 네, 그렇죠. 국제학교도 다니면서 가족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터 국제기구의 생활이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기회입니다.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터에서 근무하시는 네, 그런 기회를 나중에 꼭 잡으시길 제안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된지 아셨어요? 시간 빨리 갔네요. 정말 빨리 갔는데요. 여기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거는 저희 이제 SNS 채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들은 추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박사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두 분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 두 분 다 라이브로 방송을 해보신 거는 정말 처음이신 거죠? 네, 처음이죠.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긴장이 이제 조금 풀릴만 하니까 네, 라이브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박사님 두 분 이제 오늘 방송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해주세요.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다는 거에 좀 놀랐고요.
저희 남 박사님이나 저나 또 이제 저희 핵융합 연구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핵융합 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핵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하고 어렵고 그 다음에 그 핵이라는 말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그런 맞아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예, 저도 저기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면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소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네.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저도 평소에 일하면서 그 물론 처음에 연구소 왔을 때는 뭐 많이들 생각을 했지만 제 평소에 일하면서 그 생각을 좀 잠시 접어두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일반 그 우리 여기 그 시청하고 계시는 해바라기님들이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저는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저희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은 핵융합 에너지 실현을 위해서 네, 여기 계신 박사님들과 오늘 방송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정말 이제 우리 연구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정말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처럼 그 해바라기님들과 소통을 훨씬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라이브 방송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할까요? 선생님, 저희 우리 같이 아까 연습했던 거 있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